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. 올려줬고 요스만이 아 시가 됐네요.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봐야죠. 이거 공격해야죠. 끝까지 가봐야죠. 한국전이요. 네. 구대성 자 숨겨댔죠. 네. 팬들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만 여기서 아 이게 걸립니다. 결국 블로킹 득점으로 오케자축은행은 한 경기 최다 블로킹 득점 기록을 오늘 경기에서 세우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17개 블로킹 성공했죠. 예.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발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60% 성공대 47% 공개 성공률 뭐 블로킹에서도 뭐 이게 18대 3이라면 경기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렇죠. 자 오케자축은행이 최근에 3연승 이후에 3연패였는데 귀중하게 오늘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은 오케자축은행이 되겠습니다.